강추 해도 되겠죠? 어, 예, 강추입니다. 예, 오복상의 강추 종목. 이거 딴 데 없어요. 네. 자, 6만 5천짜리. 아니, 10kg, 한국에 10kg 한방패기에, 여보세요, 이거 10kg 한방패기에 2만 5천입니다. 꽃게 2kg 밖에 안 돼요. 이거 41kg 대물이네요. 몇 킬로당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가격이 있어요. 아, 킬로당? 네, 46,000원. 46,000원. 아, 예. 이거 그러면 어느 게 머리 쪽이야? 이게 머리 쪽이고, 어?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꼬리 쪽입니다, 그지? 그리고 일단 두덩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지?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 32,000원. 노원물입니다. 키로에? 키로 23,000원. 23,000원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토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노량진 수산시장 3시 59분입니다. 네, 각각류 경매장입니다. 네, 오늘 저 입하 물량입니다. 자, 개근합니다. 개근해서 내려오는, 네, 네, 중량을 일단, 네, 구매하겠습니다. 네, 키플에 블루입니다. 술 좋아요. 술 좋습니까? 네, 술 좋아요. A급이죠? 11만 5천원 계속 주차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 킹크랩이 그 블루가 11만 5천원 구매됐다 유찰됐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가 원가가 11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이상이요. 11만원 이상입니다. 여의도가 보이세요? 자, 여의도가 보입니다. 63빌딩도 보이고, 네, 여의도가 보입니다. 각각류 경매장에 지금 시간까지 경매가 이렇게 밀려있는 거 아마 거의 없을거예요. 아이고,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래요? 아이고, 이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출금할까요? 다음에 가져온다고? 예, 여러분 이게 오늘 낙찰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해제갑니다 다시. 먼 거리에 새벽잠에 새벽잠 깨고 오셨는데 안 됐네. 자, 이렇게 유찰된 거는 다시 가져갑니다. 차고 있습니다. 아, 날이 밝았는데 오늘 각각류 경매장 너무 늦어요. 제일 지금 저렴한 게입니다. 경매하는데 순번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먼저 저 금을 붙인 거는 예를 들면 5만원, 나중에는 한 4만 5천원까지 내려갑시다. 여는 팔아요. 예. 자, 대개 27.3kg!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마지막이고, 다음에 저희 김기현 사장님 마지막이고, 네, 오늘은 대충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미래를 갖지 말고, 10개 아도 요거도 3만원 2만원 네. 요거도 6천원 6천원 키로에 6천원 아 저렴하네. 그럼 가성비 최고네. 그치? 3만원 요거 3만원 키로에 만원 아 네 네 2만 4천원 2만 4천원 요거 3천원 1원
두께는 2만 원. 두께는 2만 원. 두께는 4만 원. 더블 가격인데. 자, 제주도 횟감 자연산 이게 벤코돔이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 다 썼어요. 2만 5천 원이고요. 자, 횟감 삭착 본 거예요. 자, 10마리 2만 원. 10마리 2만 원, 8마리 2만 원, 네. 2마리 3만 5천 원, 너무 좋죠? 아우, 상당히 큽니다, 씨알이. 아, 예. 진짜 먹으면 진짜 이런 걸 먹어야 돼. 자, 자, 이거는 횟감새우라고 해서 예. 강원도에서 잡힌 거, 2kg에 2만 원, 너무 좋죠? 네네. 10만 원, 자, 제주도 자연산 밑에 씨알이 예. 너무 좋죠? 4만 원, 누가 예. 진짜 동의한 건데 1만 5천 원짜리가 있고요. 예, 6만 5천 원. 친구가 없는데. 네. 요즘 뭐 1만 5천 원짜리입니까? 예, 다 1만 5천 원. 예, 그리고 자, 네 마리짜리 2만 원 참가자미예요. 예, 참가자미. 예. 어, 살도 찌고 너무 좋아요. 예. 예, 2만 8천 원. 예. 자, 남의 거예요. 남의 거 10마리짜리 붕어 1만 5천 원. 아, 10마리에 1만 5천 원. 예, 도미 남의 거 2만 원. 아, 이거 예. 구한 거예요. 예. 자, 키로에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횟감. 자, 오늘 한 마리에 3kg 정도 나오고 3kg 넘는 걸 잡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15,000원. 15,000원. 자, 이거 10마리에 3만 원입니다. 아, 이거는 없어요. 예, 예. 이거 특자는 없고, 11마리짜리도 넷박스가 남았어요. 영남이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166번 동양무성입니다. 소매동에서 전복 도매로 판매합니다. 자, 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여섯 예. 일곱 마리인데요. 네. 38,000원이에요. 38,000원? 네. 이게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정도인데 네. 36,000원이에요. 예. 이게 열하나 예. 열하나인데 32,000원이에요. 네. 14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28,000원이에요. 28,000원? 네. 네. 이거는 17마리. 24,000원이에요. 네. 아, 네. 금방 그 경매 받으셔야 돼. 가격대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약간 은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네. 네. 아. 이게 11, 12짜리인데요. 예. 이게 3만원이에요. 3만원? 네. 30미짜리인데 이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입니까? 네. 네, 30미. 대신 씨 올립니다. 그래서 네, 도경수산 갑니다. C8번 도경수산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오늘은 대구는 고기 이제 3미짜리예요. 예, 예. 어, 사이즈도 봤을 때는 이제 뭐 대짜 정도 되는 거고. 예, 오늘은 오늘 시세로는 여기 네 마리가 2만 원. 2만 원. 예, 예. 네. 3마리짜리는 요 3미도 마찬가지. 홍게 요거는 살았는 홍게. 어. 응. 살았어요. 살았죠? 어, 예. 요거는 16,000원. 16,000. 자, 골뱅이. 요거는 골뱅이. 골뱅이는 요것도 이제 다 부산 뭐 사이즈가 큰 거예요. 요거는 대짜 예.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키로가 2kg 정도 나와요. 2kg. 예. 2kg 나와가지고 28,000원.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씻어가지고 예. 그냥 같이 그냥 물에다가 담가서 그냥 바로 그냥 끓이시면 돼요. 아, 예. 네. 끓이시면 되니까 진짜 이거는 살 자체가 또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어요. 예. 오, 예. 요, 예. 요거는 또 그리고 그냥 다른 요리가 필요가 없어.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예. 요거는 6마리. 6마리에? 6마리. 요거는 75,000원. 75,000원. 네. 네. 전부 치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헛떡 갖고 전부 치면은 아. 동태 같은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아, 동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한 끓이면은, 티리로 끓여도 끓이면은 굉장히 시원한 맛이 예. 너무 좋아요. 저거는 이거는 이제 13이, 14마리, 예. 14마리, 오늘 시세로는 14,000원. 14,000원, 14마리에요? 한참 많이 비싸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3만 5천도 가기도 하고. 네, 네, 막 맞습니다. 막 한 달 전에는 막 한 5만도 가게 됐었어. 근데 이제 오늘 시세는 엄청 싸요, 진짜 문어. 예. 문어 예.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10kg. 네, 10kg. 10kg. 예. 보통 앞전에는 막 키로에 보통 보면은 막 19,000원씩 2만씩 봤어. 예, 예. 오늘 시세로는 엄청 싸요. 16,000원. 키로당 16,000원. 예. 자, 요게 16,000원. 46kg 대물 같네. 네, 대물이에요, 대물. 근데 요거는 이제 나간 거예요. 네. 아, 요거는 이제 예약이 있어. 아, 예, 서유받으라고 예약됐네요. 앞전에는 기본이 18,000원은 줬어야 됐어요. 예, 예. 18,000원, 19,000원. 오늘 시세는 좀 내린 시세죠? 네. 가격이 좀 내려요. 키로당 46 곱하기 16,000원. 어, 저천치 계산하면 지금 또 받지 마라. 그지? 그래서 대물이지, 그러면. 네, 그렇게. 그래갖고, 그럼 곱하기 46. 36,000원, 그지? 대물값 하네요, 그죠? 예. 예, 46kg 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속초 문어죠?
속초예요. 예. 강원도 속초대요. 강원도 속초. 봉호. 예. 봉호 앞전에는 좀 시세가 좀 있어가지고 12,000원 갔었어요. 네. 그 앞전에는 우리가 또 기로에 10,000원 또 올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이거 유튜브 오신 분이 아, 싸다 해서 왔는데 했는데 그때는 시세가 그때 네, 받아보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또 시세는 또 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암치는 최소 이제 10,000원 줘야 돼요. 이게 12kg네요. 이거 12kg. 12kg 줘야 되는데 오늘 시세로 그냥 세일가로 그냥 10,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 12kg 13.5kg. 오시면은 예. 이게 봉호가 이렇게 뻘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또 더 좋은 거예요. 아, 여기 요거.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면 이게 시커멓게 안 좋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뻘 자체 있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이제 뻘 있는 데로 다니는 거고요. 예, 예. 얘는 이제 바다 밑에서 이제 돌로 이제 많이 다니는 거래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더 좋대요, 살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암치가 많은 암치. 시갑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수치. 수치. 예, 수치 요거는 이제 키로에 7,000원. 키로에 7,000원. 예. 봉호만 지금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이제 물건을 좋은 거를 경매 잘 봐갖고 싸게 잘 해드리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예. 물건을 잘 봐요. 아, 그럼. 예. 일본마가 오늘 21,000원입니다. 21,000원. 네, 21,000원이 많이 올랐어요. 예. 1박 21,000원입니다. 제빵어. 예, 요거 20,000원. 3kg대. 3kg대 예, 20,000원. 네. 심하지. 심하지. 예. 예, 요거는 2kg대고 28,000원씩. 2kg에 28,000원. 예, 요거는 완도강어. 완도강어. 요거는 2kg대는 26,000원, 3kg는 27,000원이에요. 예. 완도강어. 요런 거 제주강어. 예. 제주는 23,000원, 24,000원입니다. 공어 이름하면 15,000원씩이에요. 15,000원. 예. 아, 많이 저렴하네. 영업값이. 예, 좀 저렴하게 나와요. 예, 예. 자발이. 예. 요거는 2kg대고 예. 28,000원씩. 28,000원. 이거는 심하지랑 같아요. 아, 네. 일산 23,000원짜리. 아, 일산 능성어? 네, 네. 1kg 중반대. 중반. 네. 네. 요거 23,000원입니다. 23,000원. 예. 네. 이거는 거제숭어. 예. 네. 요거 보리숭어고요. 요거는 키로에 13,000원입니다. 13,000원. 네. 지금 참숭어는 얼마씩 나와요? 참숭어 뭐 10,000원 돈 뭐 하고 있어요. 아, 10,000원 정도? 근데 참숭어에 뭐 좀 요새 뻘이 예. 좀 나오더라고요. 다리. 예, 돌도다리. 돌도다리. 요거는 키로 20,000원. 돌도다리. 요 돌도다리. 예, 돌도다리. 도리얼 벗겼지, 이게? 아, 요 자연산. 자연산 가면 그렇게. 어, 자강 얼마예요? 자강 20,000원. 요 키로 20,000원짜리. 어, 좋은 거라. 아, 좋네. 아까 좀 조금 싼 거, 조금 싼 거 있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조금 싼 게. 어, 빵이 좋네. 저거, 저 돌도. 돌도이고요, 일단. 예, 일단. 네, 65,000원입니다. 65,000원. 네, 65,000원. 아, 예. 감사합니다. 65,000원. 우리 같이, 뭐 같이. 야, 양이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뭐 몇 마리나 되나? 이거 80마리가 넘어요. 아, 80마리가? 예. 아, 새 것이 16,000원. 이거? 이거는 22,000원. 반새우? 예, 58,000원이요. 이거 백쪽이죠? 예. 22,000원이요. 22,000원이고. 그래도 좋은데, 귀한 건데. 자, 말씀해 주시죠. 금태 25,000원. 동의 안 되고? 22,000원. 22,000원? 예, 맞습니다. 아재미 20,000원이요. 20,000원이고요. 아구. 아구 13,000원. 13,000원. 가격 똑같죠? 두 마리는 15,000원. 두 마리는 15,000원. 자, 민어는? 3만원. 3만원만. 예, 3만. 예. 예. 아, 가재미도 2만원. 2만원? 아, 예. 감사해요. 자, 청어. 청어 오늘 16,000원. 16,000원. 네. 3만원. 자, 고등어. 고등어 2만원만 주세요. 2만원. 예. 그리고 갈치요. 네, 갈치 4만원이에요. 4만원. 키로 15,000원. 키로에 15,000원. 네, 너무 좋아요. 예, 좋네요. 아유. 네. 이거 가져가서 뭐, 이거 가성비 최고겠네, 그지? 네. 여기 판매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아, 낙지 22,000원. 이거 중국산이죠? 낙지. 예. 네. 다 중국이야. 자, 요 18번 중국산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중매인 24번입니다. 자, 신유예요. 신유 동상이에요. 자, 자, 사장님 오늘 시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사장님 한 개입니까? 네. 키로당 얼마입니까, 지금? 25,000원 팝니다. 25,000원 팝네요. 네네. 이거 한 망대게? 한 망대 25,000원. 한 망대게 25,000원. 네, 10kg. 오. 싸게 나왔어. 야, 정말 저렴하다. 네네. 한 망대게? 예, 네, 꽃게 10kg 값 안 됩니다. 10kg. 꽃게 1kg 값 안 돼요. 지금 꽃게가 35,000원, 34,000원.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진도꼽니다, 이제. 진도꼽래요. 예, 세방제이요. 예, 예. 흑사이도 남의 거잖아요. 남의 수입하고. 두 마리 많아. 예, 산지에서 우리한테 직접 올라오는 거. 세 개 지금 얼마씩 해? 세 개 6만원. 20마리 6만원. 예, 한 줄. 20마리. 아, 여기가. 여기 우리 저 한 줄. 한줄 그냥 몇 박스야. 7박스 그냥.
구매하시면. B13번, B14번 신유통상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이 저 도매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자, 얼마나 하셨죠, 사장님? 네, 한 48년 했습니다. 아, 48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노량진 그 옛날 시장부터. 어, 그러면요. 예, 쫙 그냥 히스토리 네. 다 나오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매동 남인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싸요. 네, 부산 고등어 26mm. 네,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2만원 판매. 네, 중국산 쭈꾸미. 22에서 25mm 로얄 사이즈. 네. 예, 22,000원. 22,000원입니다. 자, 저 들어갈까? 네, 참홍어, 암놈. 네. 네. 네, 태안껏 키로에 만원 팔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8.7kg. 네, 큰 사이즈. 왼쪽이 9.6kg입니다. 네, 네. 키로당 만원? 네, 키로당 만원. 네. 참홍어. 예. 소자. 예. 네, 키로당 5,000원 팔고 있습니다. 키로당 5,000원. 암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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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원 팔고 있습니다. 13,000원. 조금 전에 두 박스 나가고 나간 거 세 박스 나갔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천병어. 네. 부산 거. 44mm. 네. 네. 29만원 구매하고 있습니다. 44mm에 29만원. 머리 담으면 되겠다. 네, 말도 안 6,500원 벌입니다. 아, 6,500원. 보십시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핵감, 진짜. 어? 핵감병어입니다. 핵감병어. 하기도 하고. 네. 물건도 사고. 이제 카드 오세요. 자, 안 하고. 네, 안 하고. 네. 돼지도 없고. 예. 키로에 3,000원. 키로에 5,000원입니다. 키로에 5,000원. 네, 답은. 네, 황금 키로에 합니다. 이거 황금개입니다. 원 네. 명칭이. 10kg. 네. 10kg에. 네, 25,000원. 꽃게 1kg 값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진도사입니다. 네.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입니다. 네. 어, 하루인데. 자, 이건 얼마씩 합니까? 이제부터. 왼쪽부터. 네, 점성어. 예.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8,000원이 걸 키로당. 네. 네. 광어, 네. 키로에 만원 팔고 있습니다. 키로에 만원. 어. 자연산. 요건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네, 만원. 예, 요건 양식. 양식. 네, 양식. 예. 그건 7,000원입니다. 갑자기 만원. 갑자기 만원. 네. 어, 요거 10마리인가? 네, 10마리 만원. 만원. 한 마리에 천원 꼴입니다, 머리랑. 하고 2만원. 한 박스 하고 2만원. 네, 4마리. 4마리.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수산시장에서만 4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각종 수산물을 전국에서 네, 저희들이 위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싸게 팔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물을 찾았어요, 그동안에. 예, 앞으로 자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선도도매동 촬영 끝내고, 소매동 들어갑니다. 소매동에서 협력업체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락지 01 태성수산입니다. 자, 성명산 번개예요. 예, 예. 네, 키로에 만원 팔고 있습니다. 키로에 만원. 예. 좀 비싼 이유가, 예, 멍이 뻘을 다 빼고 이끼를 내야 사서, 네. 아, 그래서 좀 단가가 조금 비싼데, 물건은 되겠죠. 안에 뻘이 없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따로 세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네. 이 안에 멍이들은, 멍이를 안에 이제 뻘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 3일, 4일 정도 빼놓으면 다 나가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홍가리비 이제 특자인데요. 예, 요거를 보면 일단 지금 저희들 만원에 빼고 있습니다. 아, 이 사이즈를 안 나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번 달 안에 아마 거의 마무리 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산란이 끝나고 예.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시알이 상당히 굴래요. 네, 이렇게 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사이즈가 지금 여기다 손 사이즈에서. 네. 예. 아, 괴물이 양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산란기라서 예. 예, 이것도 지금 저 뭐야 마리당 지금 3,000원 사고 있습니다. 아, 마리당 3,000원. 회사는 이건 지금 제주 가게에서는 인기를 내는 회사입니다. 네. 그냥 맡다는 게 키가 두껍고 어, 요것도 지금 32,000원 팔고 있습니다. 32,000원? 네. 그래요. 회사는 요런 모양으로 변하는 게 진짜 좋고 인기가 아. 잘난 겁니다. 아, 요런 모양을 하는. 길쭉하게 늘어지는 거는 인기가 안 되나 피가 얇고 아. 괜히 저 싼 것 같아도 싼 게 아니죠. 왜냐면 아, 예. 실질 드실 만큼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회사로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아, 특약급이죠. 예, 특약급. 예. 예. 인기를 한 4, 5일 이상 내는 물건들입니다. 아. 저희들은 일본산 가리비 이래가지고 팔고 있는데요. 네. 아까 보신 그 해만 가리비라고 저희는 일반 가리비라고 해요. 예. 일본산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본의 자연산? 예, 예. 예. 가리비? 예, 예. 티본 다음에 자연산, 예, 가리비 드실 때 옆에 살이 있는 거, 비. 예. 미미라, 일본말 미미라 그러는데, 여쪽에 살이 안 말리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 A급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항상 좋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 살이 다 있습니다. 아, 네. 뭐 살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인가? 보통 그냥 거절이 있다는 이야기고, 죽은 거는 이게 살 말리면서, 예. 공간이 떠서, 뻥뻥 소리도 나고, 여기가 살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참고로 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예, 예. 2만원 팔고 있습니다. 키로에 2만원? 네. 몇 개 올라왔어요? 한 5미, 4, 5, 6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4, 5, 6미? 예. 2만원? 예. 오랑지하 1층의 서울수산입니다. 여기는 낮에도 판매합니다. 오후 5시까지 도매값으로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서울수산이 나옵니다. 네, 오랑지하 서울수산만 있는 고등어.
부산에만 있는 말쥐치. 네, 이 두 가지는 노량진 수산제 전체에 서울시가 한번 있습니다. 알고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한번 있습니다. 네, 별도 1.5kg, 102,000원. 네, 좋습니다. 천도. 예, 부산 천도. 가격 2만 4천 원. 말지치. 말지치입니다. 예, 서울 수산만 있는 겁니다. 어, 1kg에 몇 마리 돼가죠? 5마리. 5마리요. 네. 뭐요? 농입니다. 아, 그거에 19,000원 정도? 그거에 19,000원. 그 정도 몇 킬로 갈까요? 3kg. 3kg. 풍부산이죠? 예. 네. 네. 인정으로 한, 예. 그거에 37,000원. 그거에 37,000원. 10만 네, 심하지? 31,500원. 아, 기로당 31,500원? 네, 어? 예. 나눠 26,000원. 어, 예, 제빵입니다. 예. 27,000원. 27,000원. 4kg. 예. 31,000원. 예. 짜증은 3kg. 8kg. 맞아, 맞아. 예. 왕으로 두 개, 필요에 15,000원. 어, 요거 왕으로 두 개에요? 네. 그럼 뭐, 동가리비? 동가리비 8,000원. 네. 동가리비 14,000원. 14,000원. 네. 가격이 15,000원. 1번 아니죠? 네. 3,000원. 네. 2만원. 2만원. 자. 이거는 피트리, 피트리. 이거 새가. 아, 요거 피트리. 네. 피트리. 네. 피트리 12,000원. 새가 12,000원. 이거 새가, 새가. 새가. 네. 새가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 해가 23,000원. 23,000원. 몇 마리, 몇 마리 납니까? 5마리. 자연산 번개. 자연산 번개. 12,000원. 키가 12,000원. 네. 여수 도끼문어. 네. 돌문어. 키로에 29,000원. 29,000원. 그 정도 키로가 두 가마 됩니까? 1.5kg. 1.5kg. 서울 수산이었습니다. 아, 업무 가격 23,000원이요? 23,000원. 네. 요 키로당 23,000원이죠? 네, 네. 몇 키로 정도 나갑니까? 7키로요? 7키로. 그럼 이건 한 마리로 팝니까? 아니, 한 마리, 필렛으로도 구하고, 아, 네. 저는 원물은 한 마리로. 아, 원물은 한 마리로 판매한다는 얘기죠. 요번에 필렛입니다. 네. 네. 필렛 가격은 어떻게 되죠? 32,000원. 32,000원. 요게 한 마리입니까? 네, 한 마리입니다. 오, 한 갑자기, 필렛, 이게 반쪽 샀을 때니까. 40% 납니까? 네. 아, 머리가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한 원물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 두 덩어리로 필렛을 했습니다. 자, 필렛도 택배가 되고, 예, 예. 원물도 택배가 됩니다. 네. 그 택배는 어떻게 됩니까? 5,500원. 5,500원. 그거 노량진 수산시장 촬영 끝내고 퇴근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